지금은 장마철이다. 비오는 창밖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20대였던 90년대의 장마는 무척이나 길었다. 학교나 회사에 갈 때는 비가 무릎까지 차는 날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감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이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다. 93년, 비가 많이 왔던 어느 날, 나는 젖은 양말과 운동화를 신은 채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발이 근질거리다가 급기야 나는 무좀이라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 무좀이라는 병은 진물이 나고 따갑고 냄새나고 생각보다 고통은 컸다. 보통은 남자들이 군대 가서 걸린다던데 군대도 안 간 여자애가 무좀에 걸렸다는 말을 나는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뭐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무좀에 걸린 채로 친구들과 볼링장에 간 적도 있었다. 혹시 94년도에 용산 남영동에 있는 볼링장에 다녀온 뒤로 무좀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그 시절의 장마는 한 달 가까이나 흐리고 비 오는 날의 연속이었고 나는 해 뜰 날만 손꼽아 기다렸었다. 그 지루했던 장마철의 탈출구라면 집에서 찻길 건너편에 있던 대림시장에 가서 피자. 가 아닌 김치 깻잎 부침개를 사와서 먹는 것이었다. 당시 시장에는 아주머니들이 다섯 분 정도 나란히 앉아서 즉석에서 부침개를 부쳐주셨다. 드셔보시고 맛있다고 어제 구파스 사가셨다가 선물한다고 또 사가셨어. 이거 말랑말랑한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냉장고 몇 개 마시고. 네. 반죽을 먼저 얇게 깔고 그 위에 잘게 썰은 김치를 펴고 그 위에는 깻잎을 넉넉히 올린 후 반죽으로 마감한 그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비가 오는 날에는 오징어를 가미한 김치 깻잎 부침개를 해먹곤 한다. 토핑을 따로따로 얻는 것이 귀찮아서 오징어와 김치를 한 번에 반죽과 섞어서. 긴 장마 기간 동안 해 뜰 날을 손꼽아 기다려서인지 그 시절엔 에어컨도 거의 없었는데 엄청난 무더위도 견딜만 했었다. 공공도서관에 가도 에어컨은 없었고 수십 명을 위한 한 대의 선풍기만 존재했었다. 뭐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도서관에 다녀온 뒤로 엉덩이에 땀띠가 나서 딱딱한 의자에 앉지 못했던 우픈 기억도 있다. 고3 땐 엄마가 에어컨이 나오는 사설 독서실을 끊어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긴 했지만 비오는 주말, 남편 그리고 큰아들과 극장에서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7을 봤다.
나에게 극장이란 달달한 팝콘과 영화로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취향의 영화가 개봉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극장을 찾았고 그 시간이 나에겐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었다. 언제부터인가 1년 동안 극장에 가는 일이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이젠 스파이더맨, 미션 임퍼서블, 아바타,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꼰대 감성을 겨냥한 영화를 개봉할 때에나 그 시절 그 느낌을 추억하고 싶어 극장을 찾는다. 극장엔 확실히 사람들이 적었다. 라떼는 친구를 만나면 극장만큼 시간을 때우기 좋은 곳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층들은 극장 데이트보다는 집 데이트를 더 선호한다더니 그래서인지 극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은 빨리 변해가고 나도 꼰대들도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해가고 있다. 변해가는 것은 시스템과 규칙만이 아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과 개개인의 경계선의 두께도 달라지고 있는데 제각기 다른 속도로 세상에 적응해가는 우리 꼰대들에게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쩌면 타인의 경계선을 인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도 해본다.